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끝나는 날이네요. 네, 자, 요약집 한번 보죠. 자, 비과세 파트를 보자고요. 양도소득세 97페이지네요. 자, 5번 나와 있네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97쪽 폈어요? 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는 1번, 2번, 3번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예요. 1번, 2번, 3번 박스. 그러나 미니강의 보면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나 농지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니라 무슨 조항이에요? 감면. 신청에 의해서 감면. 정리 잘하고 큰 틀을요. 자, 그 다음 1번 1세대 1주택과 그 딸린 토지 양도소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1세대 1주택. 그럼 1주택은 항상 현재를 물어봤을 때는 원칙이 양도일 현재예요. 양도일 현재.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죠. 1세대는 거주자만 돼요. 거주자. 비거주자는 안 해준다고요.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면 안 돼요.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되고 팔았을 때는 뭐다?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를 해준다고요.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번에 단 비거주자는 주거생활 안정 목적하는 관련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5배, 10배 기초죠.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에 보면 1세대 1조건의 요건이 나왔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거주자,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그래서 가족을 포함하고. 자, 그 다음 밑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 번 읽어봤죠, 그죠? 요약집을 최소 5번 읽어봐야 돼요,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수십 번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나가 2번입니다.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여도 부부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없어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거. 부부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98페이지 보면 꼭대기.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고요. 기역은 30세 이상. 그 다음 니은은 사망하거나 이혼하고 그 다음 디귿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고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죠. 원칙이. 그러나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가족이 사망 기타 사유로 불가피할 때는 그대로 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1세대 1주택 범위가 나왔네. 항상 주택은 뭐다? 상시 주거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국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도세를 풀 때는 국외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요. 국내 거를 얘기한다. 국외 거는 항상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별장이나 기숙사나 합숙소나 콘도는 뭐다?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주택으로 안 봐요. 그래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 2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이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네. 그럼 영업용 건물은 과세하죠. 그래서 1주택으로 본다가 아니라 뭐다? 보지 아래한다. 본다라는 얘기는 비과세한다는 지문이고 보지 아래한다 그러면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상가니까 영업용 건물. 자, 그 다음 3번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합니다. 그럴 때는 각각 하나다. 자, 3번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 사람은 각각 하나야. 그러나 동일 세대끼리 공동 소유할 때는 하나로 봐요.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 소유할 때는 하나로 본다고요. 여러 사람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친구 등이랑 이렇게 소유하는 것은 각각 하나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뭐예요?
1주택 또는 부수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했잖아. 분할하면 여러 개로 봐요. 1, 2층, 3층짜리 집을 3층만을 먼저 양도할 때는 과세합니다. 분할 양도. 여러 개로 보니까. 그래서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 한다. 분할 양도는 과세한다는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겸용주택이네요. 집이 하나인데 겸용주택.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주택면적이 비주택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으로 봐요.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고요. 그래서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상가는 상가로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1. 부수토지 곱하기 건물면적분의 주택면적을 나누면 각각 부수토지가 나오고, 그 다음 2번은 뭐다. 법에서 정한 면적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라 그랬죠. 그래서 1, 2와 비교해서 큰 면적을 비교한다.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작은 면적. 그래서 1번은 뭐다. 안분한 부속토지예요. 그리고 2번은 법에서 정한 5배, 10배를 곱해서 1번과 2번 큰 거를 비과세한다.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작은 면적. 이렇게 알아두시고 뒤에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 다음 2번. 집이 하나인데 고가주택이다. 항상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따지죠. 얼마 초과하는 거다. 9억 초과. 그럼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춰두면 9억까지는 비과세죠. 9억 초과할 때만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자, 그럼 9억 초과는 어떻게 계산하냐. 오른쪽씩 나와 있죠. 그래서 전체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면은 초과분이 나온다는 거고, 그다음 장특공도 원래는 똑같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또 양도차익은 전체를 먼저 구한 다음에 9억 초과만 들어가죠. 그래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면 9억 초과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 5번은 집이 하나인데 다가구네요. 그럼 1번 가구별로 각각 양도할 때는 뭐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항상 구획된 부분을 보면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2번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다가구 주택을 하나 통매했죠. 하나로 할 때는 하나로 보죠. 단독주택. 그래서 다가구는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볼 때도 있고 단독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 자, 그럼 집이 하나인데 이제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년 이상 보유다 이거지. 그래서 원칙 쭉 읽어봐야 돼. 이런 거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자, 다 읽어봐야 돼. 5번 이상이요. 그래야 세법 점수 나와요. 그냥 2주 만에 오랜만에 한다. 참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공시세법 조심하셔야 돼요. 1번, 2번, 3번은 기역, 니은, 디귿은 뭐다.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니은만 보자고요.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이거는 2년 이상 하면 안 돼요. 비거주자는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통산한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2년 이상 하면 안 돼요. 요건이 3년 이상 합쳐진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예외는 뭐예요?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 안 따지겠다. 2년 보유 안 따지고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지문은 뭐다? 2년 이상 보유 안 따져요. 그래서 1번은 뭐다? 건설임대주택은 임차일로부터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거주 못하는 경우도 제외하면 안 된다고요. 포함. 원칙은 뭐다?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해야죠. 그러나 부득이할 때는 뭐다? 그런 거 안 따진다. 포함.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이 수용당했네요. 언제까지 취득합니까? 사업인정 고시일 전. 전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비과세해 주겠다. 단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잔존주택은 법기준이 몇 년이다. 5년.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를 물어볼 때는 5년 5년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4번은 해외이주 거주자가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럼 비거주자가 되잖아요. 2년 보유 안 따진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하나를 물어볼 때는 출국은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되죠. 출국일 현재. 출국이 나오면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출국일 현재. 그리고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3년 안 줍니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2년. 네. 3년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장기국외. 비거주자잖아요. 장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기지를 필요로 가고 역시 어떻게 가면 된다? 세대 전원이 가면 된다. 출국일 현재 하나. 그래서 팔 때는 3년이 아니라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고요? 2년 내. 자, 그 다음 5번은 취약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죠? 이거는 1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자, 그 다음 6번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서 대체 취득을 취득했을 때도 1년 이상 거주.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보유가 필요 없어요. 2년 보유가 필요 없다. 자, 보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자, 넘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설명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다? 1세대 2주택이에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원래 1세대 2주택은 원칙 먼저 파는 거 과세예요. 집이 두 개는 항상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한다고요. 원칙이. 그래서 나중에 파는 게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는다. 원칙은 과세다.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두 개지만 하나로 봐죠? 예, 비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는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면은 103페이지 봐주세요. 103페이지 요약이 나와 있잖아요. 103페이지. 자,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서 처분 기한이 제한이 있다. 아무 때나 팔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기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줍니다. 종전. 그럴 때는 하나로 본다. 103페이지 제일 아래.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종전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서 하나를 더 취득했죠? 법조문이. 다른 주택. 그럼 집이 두 개네. 그럼 반드시 다른 주택은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하고 팔아먹을 때는 2년이 아니라 몇 년 이내? 3년 이내에 팔 때는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보유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몇 년 보유해야 비과세다? 2년 보유. 이게 기본이잖아요. 세법에. 그죠? 종전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을 먼저 팔면은 보지 아래한다. 이렇게 지문이 바뀐다고요. 자, 이렇게 멀쩡한 집을 취득해도 되고 뭐를 취득해도 원리는 똑같다.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도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들어가요. 두 개다 이거지. 그래서 1년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도 그거라고요. 반드시 1년 이상 지난 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수도권 밖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나왔죠?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수도권 밖. 지방이죠? 수도권 밖.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를 취득해서 두 개가 됐네. 왜 수도권 밖으로 갔나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그럼 이에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3년 주는 게 아니라 법 기준이 몇 년 이내에 팔면 된다. 이거는 부득이하니까 5년 이내. 그래도 공공기관이 나오면 5년이에요. 5년. 1년 이상 이런 거 안 따진다고요. 공공기관이 나오면 5년. 세 번째 건 찾았어요? 항상 보유를 물어볼 때는 몇 년 보유해야 된다? 2년 보유해야 돼요. 우리가 아빠 아까 하나일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고 그랬죠? 다 2년 보유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수도권 밖 이제는 근무상영 편이네. 자, 칠판 봐요. 자, 또 수도권 밖에서 취득했는데 뭐다? 근무상, 질병치료,
질병, 치료, 취약 등으로 인해서 수도권 밖에 가서 취득했죠? 그래서 항상 원칙은 몇 년 준다? 3년. 일반주택 3년이 돼. 그냥 3년 하면 안 되죠? 앞 대가리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질병 때문에 집 안 가서 집 한 채 샀다고요? 그럼 집이 두 개다. 그래서 3년은 3년인데 부득이한 사유. 자, 넘어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예요.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두 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두 개,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밖에 가서 취득해서 두 개, 취약 등 질병 치료로 수도권 밖에 취득해서 두 개예요. 항상 양도시기 따지죠? 3년 이내 팔아라, 5년 이내 팔아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뭐야, 3년 이내 양도를 해야 됩니다. 잘 정리하고. 자, 그 다음 104쪽. 꼭대기. 자, 이번에는 세대를 합쳐서 두 개가 됐네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네요. 참 요약집이 깨끗하네요. 어쩜 세법도 좀 공부 좀 해야 너무 깨끗하다. 참 걱정돼요. 어떻든. 걱정됩니다. 자,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뭐 붙는 분은 붙어요. 그죠?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붙고. 자, 세대를 합쳐서 두 개가 됐다. 동거복량이네. 이럴 때는 뭐다? 5년이죠? 순서는 안 따져. 5년 옆에는 항상 먼저가 붙어야 돼. 그럼 두 개지만 하나로 본다. 자, 혼인해도 5년이죠? 기준이 3년 하면 안 돼요. 오래 모셔라, 오래 살아라, 5년입니다. 그죠? 먼저. 5년 옆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해? 먼저. 그래서 이거는 양도 시기만 따지지. 순서는 안 따져. 효도주택 또는 뭐다 혼인해서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주택으로서 처분기한 제한이 없다. 자, 상속받아서 두 개가 됐다. 문화재주택 취득해서 두 개가 됐다. 농어촌주택 두 개가 됐다. 고향주택 취득해서 두 개가 됐다. 장기임대주택, 이거는 언제든지 뭐를 팔면 된다. 일반주택. 고향주택은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옛날 10년 이상 살던 대로 고향으로 가는 거야. 인구 20만 이하 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하시오. 고향주택은 시험에 안 나오고. 언제든지 뭐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은 두 개지만 몇 개로 본다? 하나.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단,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항상 몇 년 보유해야 된다? 집이 두 개일 때는 2년 보유해야 돼요. 2년 보유해야 된다고요. 근데 마지막은 조심해야죠. 장기임대주택, 왜 1주택, 거주주택을 팔 때는 2년 보유가 아니라 요에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2년 이상 거주. 요렇게. 다 2년 보유예요, 집이 두 개일 때는.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왜? 장기임대 사업자가 팔잖아요. 거주주택을 팔 때는 2년 보유하면 틀린다고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다 나머지는 2년 보유예요. 자, 그 다음 7번. 자, 7번은, 10번, 11번은 읽어보시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1주택으로 본다. 의제죠? 특례. 원칙. 비과세 배제. 과세죠?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다. 집이 두 개니까. 항상 두 개는 뭐다? 원칙이 뭐라고요? 과세.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도 먼저 파는 거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 항상 두 개는 과세예요. 자, 그 다음 2번 예외가 나와 있네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상당히 복잡한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105페이지 꼭대기 기역과 니은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기역과 니은만. 자, 기역 봤어요? 자, 기역 다 같이 한번 오랜만에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일단은 두 번째째 밑줄 거예요. 비과세요건에 해당. 뭔 뜻이에요? 2년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과세요건이 몇 년 보유해야 된다고요? 2년 보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밑줄 거예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비과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취득권리지만 1주택 양도로 가서 비과세 주겠다는 지분이라고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이렇게 갑돌이 주택이에요. 갑소유. 1주택이라고요. 1주택이 재건축이 들어간다고요. 또는 재개발이 들어가죠? 재개발이 들어갑니다. 재개발이 재건축.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다? 관리처분. 관리처분. 인가가 나죠? 관리처분이 인가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 주택은 이제 뭘로 바뀝니까?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고요. 취득권리로.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다고요. 양도. 다른 주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취득권리죠?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1주택으로 보아 어떻게 한다? 다른 주택이 없을 때는 비과세. 단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요? 2년 이상. 이 지문이라고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 지문 맞죠? 자, 그 다음 니은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니은 한번 읽어보세요. 또는 시작. 자, 일단은 밑줄 그어요. 1조합원 입주권 외에 1주택을 취득해서 소유. 1주택을 취득해서 소유했다는 그럼 주택수는 몇 개야? 두 개. 그럼 원칙은 과세죠? 그럼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밑줄. 항상 파는 기간은 원칙이 3년이야. 그럴 때는 취득권리로 보지 않고 하나로 봐서 뭘로 한다고요? 비과세.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원래는 다른 주택이 없죠? 이거 설명했죠? 1번 사례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집이 없어졌잖아요. 여유자금이 있는 분은 집을 하나 살 수 있죠? 이 예를 우리는 무슨 주택이라고 해요? 대체주택. 그럼 주택수는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의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집을 샀다고요. 두 개는 원칙 과세죠? 그럼 비과세들을 받으려면 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몇 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다? 3년 이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로 봐서 비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뭐를 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시 얘기하는 거죠. 그죠?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한다. 파는 기간 3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팔지 않고 대체주택을 먼저 팔 수 있죠? 그럴 때는 2년 보유 안 따져. 아까 배웠잖아. 1년 이상 뭐다? 거주하다 팔면 2년 보유 안 따지고 비과세 타죠. 이거를 먼저 팔 때는. 그래서 왜 나중에 이거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돼요. 그렇죠?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거주 비과세 준다고요. 2년 보유 안 따져. 대체주택 이거. 자, 그런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106페이지 보자고요. 106페이지 봐주세요. 자, 농지의 교환분합이래. 농지의 교환분합 나와 있죠? 자, 농지의 교환분합은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라고요. 농지의 대토와 감면은 비과세가 아니에요. 감면조항.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교환분합과 대토와 8년 이상 작용. 아까 맨 앞에서 미니강이 읽었죠? 자, 그럼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2분의 1 이하다, 4분의 1 이하다. 2분의 1 이하 틀려요. 4분의 1이야, 4분의 1.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경우는
큰 편에 4분의 1 이하가 되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몇 번만 있다고 그랬어요? 3번.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농지. 교환하는 농지는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된다고요. 3번. 그러나 기역리은 새로운 농지를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 수용당했잖아. 부득이하죠? 3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걸로 본다. 부득이하니까. 자, 그 다음 니는 뭐예요?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했잖아.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나죠? 이 보유기간 3년 따질 때는 항상 상속은 어떻게 한다? 통산한다. 자, 그 다음 농지 소재지. 자, 농지 소재지는 박스에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안에서 짓는 게 원칙이야. 그래야 농민이지. 그 다음 2번 소재지가 안 되면 일이 연접한 시군구 안에 지으면 농민으로 봐. 그래도 안 되면 3번. 이 3번을 알아야 돼. 직선 거리로 20km가 아니에요. 법 바뀌었다고요. 30km 이내에서 지으면 돼. 20km가 아니라 30km예요. 자, 그 다음 양과로 3번. 비과세 배제 농지. 자, 1번. 시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공업지역의 농지가 편입됐네. 그럼 교환하려면 뭐다? 3년 이내에야 비과세죠. 3년이 지나면 땅값이 올라간다고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 우리의 농지가 환지 예정지로 됐네요. 3년 이내에 교환해야 돼요.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자, 그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102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102페이지. 102페이지 한번 봐요. 자, 6번 보자고요. 6번 농어촌주택. 기본이 뭐예요? 칠판 봐요. 일반주택 하나 갖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를 갖고 있다? 시골에. 농어촌주택. 집이 두 개잖아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언제든지 일반주택을 팔하면 뭐다? 하나로 본다. 아까 배웠죠? 102페이지 찾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농어촌주택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고 시골이 싫어 이농하고 시골이 좋아 귀농해서 갖고 있는 경우라고요. 그러면 이 농어촌주택은 뭐다?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기초가 뭐다? 두 개일 때는 3년 이내에 일반주택 하면 틀리죠? 언제든지 일반주택 팔면 하나로 보잖아요. 기억나는 거예요? 부득이하니까. 아까 배웠어요. 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요. 농어촌주택은. 그래서 박스에 보자고요. 상속주택은 요건이 피상속이니 5년 이상 거주 보유하면 안 돼요.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농은 이거 지워요. 이거 피상속인이 아니라 이농인으로 고치라고요. 잘못됐네요. 그렇죠? 항상 5년 이상 보유하면 안 돼요. 거주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러나 귀농은 까다롭죠? 귀농은 아무데나 가면 안 돼. 연고지에 가야 돼.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농사지어야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어촌주택이 너무 크면 안 돼. 대지면적 660. 귀농은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상속이나 이농이잖아. 농어촌주택. 이거 팔 때는 어떻게 한다? 반복 가능. 반복이 가능하다고요. 상속받았다 농어촌. 이농에서 농어촌. 시골을 떠났잖아요. 그죠? 이거 팔 때는 계속 비과세예요.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또 사가지고 2년 보유하면 비과세. 시골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나 귀농은 시골로 다 내려갔죠? 반복이 불가능. 한 번만. 최초 것만. 그래서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또 하나 사면 뭐다? 다주택자가 돼서 과세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나왔잖아요. 세 번째 칸. 그래서 상속이나 이농은 반복 가능. 그러나 오른쪽은 시골을 다 내려갔기 때문에 최초 것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5년 이상 보유가 아니에요. 투기과를 위해서 5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문제를 통해서 154페이지 문제집 154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자, 30번. 자, 30번. 1세대 주택 양도 소득에 관하여 비과세에 관한 1주택에 대해 옳지 않는 것. 1. 1세대 주택 과 여러 개의 상가.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하나로 본다. 맞죠? 집이 하나니까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2번. 1세대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다른 구성원이다. 동일한 구성원이다. 동일한 구성원.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갖고 있네요. 그럼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맞고. 자, 그 다음 3번.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 그럼 이럴 때는 뭐다? 각각 하나로 보는 거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임대업에서. 팔아먹을 때는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때는 예, 무조건 각각 하나예요. 임대업에서는 지분이 가장 큰 자. 2인 이상일 때는 각각 하나. 임대업으로 들어가면 맞는 지문이에요. 지금 양도소득을 배우고 있다고요. 친구랑 여러 사람. 자, 그 다음 4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주택인 1세대 주택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영업용이니까 상가지. 보지 아니한다. 맞네. 상가니까 안 보지요. 그 다음 별장 기숙사 합숙소는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고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1주택으로 안 봐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나 임대업은 맞는 지문이에요. 임대업에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큰 자집으로 봐요. 양도세는 무조건 각각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31번. 자, 드디어 나왔네. 다음은 소득세 법령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를 나열한 것이다.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2년 보유 안 따지는 거. 1. 임대주택. 몇 년? 5년 이상 거주. 중요한 거는 취득이라면 안 돼요. 앞에 임차일. 월세 내는 거니까. 취득이라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해외 이주간에 세대 전원이 가면 돼요. 2년 보유 안 따지고. 자, 그 다음 3번은 수용당한 거죠. 2년 보유 안 따지고.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자, 다 같이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칠판 봐요. 이거요, 이거.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했죠?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집을 하나 샀잖아요. 대체 주택, 다른 주택이에요. 2년 보유 안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보유하면 틀려요. 1년 이상 거주. 보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 자, 그 다음 답은 5번이네. 1년간 보유 틀렸죠? 1년간 뭐다? 거주. 사업상은 안 돼요.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근무상만 된다고요. 두 군데를 고쳐야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네. 자, 그 다음 오른쪽 32번은 별 두 개 붙여요. 자, 32번 별 두 개.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서울특별세 소지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했다. 원칙이 시골이든 도시든 뭐다. 2년 이상 보유하면 돼요. 요건이. 그럼 5년 동안이니까 범위를 물어보죠. 2년 이상 보유에 들어가잖아요. 비과세. 거주는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 자, 그 다음 2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2년 보유 안 했네. 그래서 1년 5개월 전에 다 필요 없어.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 이민 가잖아. 그럼 2년 보유 안 따지죠? 비과세. 자, 그 다음 3번은
대전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했네. 2년 보유 안 하더라도 6개월 동안 거주 틀렸네요. 1년 거주해야 돼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사 갈 때는 법요건이 뭐다? 1년 이상 거주. 6개월 모자라죠? 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결국은 해외 거주. 해외 거주. 세대 전원이 가면 되는 거예요. 2년 보유 안 따진다. 자, 그 다음 5번은 건설임대주택이네요. 항상 거주기간이 5년인데 앞에 조심해야 돼요. 임차일. 그럼 거주기간이 법요건이 몇 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그럼 7년은 요건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범위를 물어보죠. 항상 머릿속으로 5년 이상 거주해요. 그럼 7년은 범위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32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33번 별 3개 붙여요. 한번 해봐요. 이거 맞히면 합격이에요. 답 보지 말고 쭉 해봐. 이거 맞히면 합격, 못 맞히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같이 가자고요. 기억 X네요, 그죠? 기억은 왜 틀렸나요? 취득일이 아니라 임차일이죠. 월세 내는 거니까 취득은 잔금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니은은 O에 X에요, 이거. 틀렸잖아. 출국일로부터 법요건이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틀렸잖아요. X네요. 자, 그 다음 디귿은 왜 틀렸어요? 수용당했네. 사업인정 고시일 전까지만 취득하면 돼요. 2년이 들어가서 틀렸잖아요.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하면 돼요. 수용당했을 때. 자, 그 다음 리을은 맞네. 이거 다른 주 이건 1년 이상 거주. 대체주택 거주. 리을 맞네. 자, 그 다음 미음은 틀렸네.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는 거죠? 1년간 보유가 아니라 거주.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이럴 때는 1년 이상 거주. 보유 틀렸네. 그럼 옳은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왜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어렵게. 이렇게 출제되면 거의 세법 때문에 불합격한다고요, 이 차를. 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으로 들어가죠. 34번.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 양도일현제 서울특별시에 하나. 그럼 보유기간 2년 이상 보유하면 되잖아요. 3년이니까 비과세죠. 범위를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더라도 1세대로 본다 맞고. 자, 그 다음 3번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 항상 혼인하면 몇 년이다? 5년. 법 기준이 5년, 옆에 먼저. 3년 틀렸네. 5년 이내. 이거는 요건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나 3년 후 그러면 맞아요. 범위니까. 요건. 5년 이내. 그러나 3년 후 그러면 맞는 거라고요. 5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건을 물어보는지 범위를 물어보는지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 수도권에 소주한 법원 또는 공공기관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년. 항상 5년 옆에는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종전. 그러면 하나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은 멸실됐다. 재건축이 들어가면 보유기간을 당연히마다 통산하여. 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그죠? 기본이요, 기본.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35번. 35번으로 가자고요. 다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 1. 상속이네. 항상 상속이 나오면 뭐를 먼저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그럼 하나로 본다 그랬죠? 항상 상속이 나면 언제든지 일반주택. 뭐를 먼저 팔았어요? 상속주택. 틀렸네? 본다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 보지 아래야 한다. 일반주택을 팔아야지. 자, 그 다음 2번. 양도일현재 1주택이라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왕년에 수십 개 있어도 양도일현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 개 있더라도 양도일현재 하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지문은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잖아, 이분은. 자, 그 다음 3번은 나왔네. 60세 이상. 동거복량이죠? 몇 년? 5년. 옆에 먼저. 먼저. 근데 과로가 틀렸잖아요. 과로를 잘 봐야 돼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하며 직계 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제외 포함한다 그러죠? 사별할 수도 있잖아. 한쪽이 60세 이상만 되면 된다고요. 사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60세가 안 되더라도 제외다 포함이다? 포함해서 하나로 봐준다고요. 그래서 3번도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자, 3층짜리 다가구예요. 원투룸. 3층짜리 갑돌이다. 이거를 통매하면 하나로 봐서 비과세 주죠? 그래서 3층만을 어떻게 한다? 분할. 분할 양도하면 여러 개로 봐서 어떻게 한다? 과세.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4번은 1세대 주택을 분할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다음 분할하거나 과세요. 과세 여러 개로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에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 즉 토지 팔았다는 얘기죠. 집과 같이 팔아야 돼. 땅 팔았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본다가 아니라 뭐다? 보지 아니한다. 땅 판 거요. 자, 그 다음 과로는 뭐다? 단 조심하자. 지분 양도는 제외예요. 지분 양도는 비과세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다가구를 부부가 공동 소유한다고요. 한쪽에게 지분 양도하죠? 비과세. 아파트를 공동 소유한다고요. 남편에게 지분 양도하죠? 이거는 지분 양도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비 과세. 그래서 제외. 자, 그 다음 5번. 비거주자는 항상 몇 년 보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법요건이 5년 이상 보유. 그럼 통산합니다. 2년 하면 안 돼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됐잖아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몇 번?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36번. 다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상속도 나왔네. 상속. 항상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세 번째 줄. 일반주택. 양도 시기와 관계없어요. 언제든지 일반주택. 그럼 몇 개로 본다? 하나. 자, 그 다음 2번 1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끝이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 존속을 동거복량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만.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거 보자고요. 자녀가 일반주택을 갖고 있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면 뭐다? 상속이 되지? 그럼 항상 뭐를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양도시기 안 따지죠? 하나로 본다. 이 경우는 뭐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다가 사망한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이 무슨 입법 추진하고 있어요? 불효자식 방지법 알아들었나요? 그거 참 잘한 거. 얼마나 자식들이 불효하고
부모님을 때렸으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딸이 살살살 와가지고 친정에 와가지고 6천만 원 갖고 가잖아 노인네 앞에. 그럼 용돈이라 좀 대줘야지. 딸은 도둑년이야. 그래서 그래갖고 아버지가 승질 났잖아요. 아들이 열받잖아. 그걸 안 거야 아들이. 어? 그래갖고 싸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아들도 이제 다 봤잖아. 아버지는 길거리에 나앉고. 그래갖고 증여를 하더라도 뭐다 앞으로 뺏어가겠다 이거지. 불효하면 아주 잘 됐어. 어. 법이 통과돼야 돼요. 얼마나 사회가 어지러웠으면 그러겠어요. 참 그런 그 입법 추진하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부모를 때리고. 부모가 진짜 다 자식에게 올인하면 뭐 진짜 어려워서 못 줄 수는 있죠. 그죠? 세상이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계속 가.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북한 애들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힘을 얻었잖아. 애들 전역을 미루고. 그죠? 100여 명 가까이 연장하잖아. 거기는 전방은 총알받이에요. 북한이나 우리나 30분 안에 다 죽어요. 그 상황에서도 전역을 연기해서 국가를 지켜야 돼. 참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다 취업을 시켜주잖아. 이제 SK에서 유수 났잖아요. 우리 아들은 군인이에요 아직도. 지금 다 전방에 있어. 하나는 하사고 뭐다 하나는 상병이야. 그래서 잠잘 때 뭐다 뭐다 군복 입고 잤어요. 전방은 바로 이제 딱 하면 바로 땡기는 거야. 양쪽 다. 그래서 저는 애국자예요. 저도. 우리 아들들은 군대 체질이래. 앞으로 계속 군대에만 있겠대. 재미있나 봐. 나와봐야 친구랑 술 먹고 다 겪어봤잖아. 10대 때 사춘기 때 일진회도 들어봤고 싸움도 해봤고. 그러니까 싫대. 그냥 군대 지키는 게 자랑스럽대요. 우리 같은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 사건 터지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냥 라면도 있고 그냥 건빵도 있고 뭐 우리 아들이 갖고 온 줄 알았어. 그런 짓거리 왜 하냐고. 피난도 못 가잖아요. 가다가 죽어 이제는. 그죠? 한 20만 원어치 사왔어. 그건 누가 먹냐고 지금. 자 공부해요. 갑자기 상속.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숙한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국민들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면 이거 팔 때는 하나로 보지 비과세 해주죠. 2년 보유하면 떨어져서 살아. 근데 부모님이 연로하니까 합칠 수 있잖아. 합쳐서 살잖아. 동거복량. 그래서 며느리가 드글드글 볶아서 죽었어. 며느리 눈치 보다가. 알아들었나요? 죽으면 상속주택이잖아. 근데 이 주택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돼? 합치기 이전부터 갖고 있어야 돼. 꼼수 부리니까 합친 후 사면 안 돼요. 합치기 이전. 그러면 하나로 본다 이거지. 장모묘서도 똑같아. 사유 눈치 봐요. 장모 모시면 사유 눈치 보고 시아버지 뭐 됐고. 자 그래서 2번에 제일 아래 보자고요. 제일 밑에 합치기 이전. 이후하면 안 돼요. 이전. 이후. 이전. 그러면 하나로 본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요. 158쪽. 158쪽 꼭대기. 꼭대기 3번.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이내 수도권 밖 근무상 형편. 이거 뭔 뜻이에요? 칠판 봐요. 수도권 밖 취약 때문에 근무상 형편 때문에 질병 치료 때문에 갔죠? 3년은 3년인데 그냥 3년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해줘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나요? 법정 요건. 그러면 맞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 팔 때는 하나로 본다 그랬죠? 지문이 너무 기니까 뭐다? 법정 요건 비과세. 수도권 밖.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지문.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법정 요건. 자, 그 다음 4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일시적으로 이 두 개가 됐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세 번째 줄. 1년 이상 지난 후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몇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 3년 이내. 그럼 하나로 본다 이거지. 1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5번은 임대주택이네. 거주주택이죠? 거주주택. 장기임대 사업자가 파는 거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이해만 뭐다. 2년 이상 거주야.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5번은.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니까 뭐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 다음 37번은 별 두 개 붙여요. 37번 별 두 개. 다음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팔 때는 뭐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순서. 거주자가 선택. 그래서 하나는 비과세해줘요. 나중에 거는. 그 다음 2번. 비가 붙으면 조심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과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거주자가 팔아야 해주는 거예요. 빚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하자. 자, 그 다음 3번. 1주택화 조합원 입주권. 그럼 주택수요가 몇 개예요? 두 개. 그럼 원칙은 과세한다. 비과세 배제. 4번, 5번 때문에 한 거예요. 4번. 조합원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나와 있죠? 가.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기로서 양도일현재 다른 주택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과세예요. 없다. 그러면 취득권리로 보지 않고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자, 그 다음 5번. 사의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다른 주택이 있다? 있다. 그러면 원칙은 과세지? 몇 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라고 그랬죠. 아까 3년 이내. 2년 이내 하면 안 돼요. 3년. 이거 여기 보세요. 다른 주택이 있잖아. 하나로 봐서 비과세. 그죠? 다른 주택이 있다. 그러면 원래 과세예요.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법요건이 3년 이내. 2년 이내. 틀렸잖아요. 요건을 물어보니까. 그럼 2년 후 그러면 맞는 거예요. 3년 이내에 들어가니까. 요건.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38번. 자, 이에도 별 3개 붙여요. 이거. 별 3개. 38번.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1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했다. 부부는 항상보다 동일한 세대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해외 이주. 이민 갔네. 어떻게 가면 비과세다. 세대 전환. 팔아먹을 때는 빨리 팔아야죠. 3년 하면 안 돼요. 출국일로부터 2년.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다. 혼인. 혼인하면 몇 년? 오래 살아야 되니까 5년 옆에는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먼저. 근데 보유기간이 몇 년이다. 4년. 비과세죠? 1년이면 과세예요. 항상 보유기간을 물어볼 때는 뭐다? 2년 이상 보유. 4년은 범위. 맞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건축법 시행령 다목에 따른 다가구네.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요? 가구별로 분양하죠. 하나. 하나로 보니까 뒤에 지문은 하나로 본다. 즉 단독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틀렸죠? 그죠?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는 바로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은 양도일현재. 임대주택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 항상 벌을 조심하자. 임차일.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2년 보유 안 하더라도 비과세 해줘요. 중요들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2년 보유 안 따지는 거. 자, 그 다음 39번. 요것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다. 1.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주택. 언제든지 일반주택. 그럼 하나로 본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이네.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았죠? 그럼 사후관리가 들어가. 요건이 5년 이상 뭐다? 거주. 보유 틀렸잖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5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답은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3번으로 돌아갑니다.
3번으로 돌아가자고요. 귀농. 귀농이네. 귀농은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까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돼.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귀농주택에 거주하냐면 추징합니다. 보지 않는다. 과세. 단 3의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 항상 상속이 나오면 뭐다? 통산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귀농이네. 시골로 다 내려갔네. 세대 전원이. 그럼 반복이 아니라 뭐다? 최초. 한 번만. 귀농은 최초. 최초.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하나만 더 풀어야 되겠네. 자, 배운 데까지 42번. 자, 42번으로 들어가. 자,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해요.